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과 생명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사이의 구별을 강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분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으로 일에 넣어집니다. 설령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하셨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여전히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또한 부활의 하나님을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이를 통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일하시는 것은 그를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하게 했고 그 신성한 일은 바울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 형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의 상태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병에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형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곧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 신성한 생명이 더해지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고 단지 병이 치료되는 기적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도 병에 걸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은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는 오랫동안 죽음의 문턱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게 되었고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부활 생명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음을 삼킬 수 있는 생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매우 약하다고 느끼고 큰 시험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분배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내적인 빛이 점점 분명해지자 그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만을 체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나여도 새로운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형제가 증언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거나 하나님의 치유를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그것에 의해 옛 창조물이 파쇄되어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피조물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의 피조물을 죽음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우주에 고난이 있는 주된 목적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련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람의 본성 안으로 일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겉부분이 썩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요소가 우리의 생명에 더해져 우리의 성분으로 조성되는 내적 과정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무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마땅히 그분께 동의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고난을 안배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 안에서 신성한 내용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몫으로 짊어져야 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고난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이의 구별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사람의 본성과 섞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사람의 본성 안으로 일에 넣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주님 자신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분배받음으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이러한 놀라운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아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부활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